단체 상인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시정에 관련돼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김창규 시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또 노인 일자 그 점심 제공 사업 여러 가지 허다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내에는 시정이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님들이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시정에 좀 도움이 되는 준자 지역님들이 지금 됐으면 하고요. 저는 그 우리 주민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좀 잠깐 시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역할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최대한 이제 좀 절제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는 99년도에 처음 지방자치 시대를 열면서 출범을 했어요. 그때는 그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걸로다가 처음에 설립을 이번을 영역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한 10년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3년도에 주민자치를 뭔가 좀 더 역할을 더 주자 해서 했던 게 주민자치 시범 실시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수여가 있겠습니다. 진영일 회장님과 최우영 사무국장님, 박숙자 도의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백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최우영.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3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지형일. 박숙자.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3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지형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송부이며 제한 가능 사업은 주민 밀착 공익 사업, 재난재해 예방 사업 등이며 제한 불가 사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